신조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햇빛이. 그러니까 두통약 이름 같아. 마지막은 시체예요. 시체. 아, 무서운 말입니다. 가시죠. 아, 유명한데. 아, 여기 계시네. 누구세요? 형님. 뭐야? 실종이 이게. 형님. 네? 네? 그냥 먹는 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 형님이 아니라. 아, 저기 탁재훈 씨?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다니? 아, 저는 그 소개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뭐 큰 쇼를 하나 기획하기 위해서 온 카놀라유예요. 반갑습니다. 뭔요? 카놀라유. 저 이게 박수 한번 쳐도 됩니까? 저 박수 좀 해도 되죠? 아, 그래도 저기 뭐야 놀면무한이 나와가지고 또 많이들 좋아하시던데. 네, 좋은 추억이었었습니다.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반응도 좀 살펴보실 거예요. 아, 주위의 반응이요? 네. 아니 뭐 그 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유재석 저기 막 욕 먹이지 마라. 아니 뭐 그런 욕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 입에 담을 욕 하시는 거니까. 아니, 입에 감청탈 이렇게 있는데 네, 보면 또 맞는 얘기예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저기 재훈 씨 저기 일단 저기 축하드려요. 뭘요? SBS 그 신스틸러상. 이거 SBS 연예상 SBS 특별상 신스틸러상 수상자는요 탁재훈 씨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아, 근데 왜, 수상 축하한데 왜 웃어요? 거의 아니, 나도 아직까지 뭔 상인지 몰라서요.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난 사실 그 최우 수상 같은 거 기대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뭔 생각으로 고맙습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나가요? 지금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도 시청률은 뭐 생각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연기리가 네. 보통 그렇게 안 대하는데, 사람을. 네. 약간 좀 약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아, 이상하네. 얘가 네. 원래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같이 가지고 네. 상상스 플러스 때부터 상상스 플러스 상상스 플러스 상상스 플러스요? 아,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연 또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하는 상상스 플러스 오래 했죠.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너무 편해. 아, 재욱 씨가 한번 그래도 저기 그 콘트리 코코 하기 전에 네. 전화 한번 했다고 그러던데 좀 체중 좀 감량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쇼요? 네. 네. 아니 근데 올 때 보니까 그대로 쇼더라고. 아니 어떻게 급하게 그렇게 빼요? 뭐 누군데? 누가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건강 관리도 좀 하시고. 네네. 네. 뭐 체중도 조금 관리를 하세요. 아니 뭔 트레이너. 아니 트레이너예요? 디자이너예요? 뭐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지나치게 잘 빼라. 삶에 좀 개입하는 것 같아서 요건 좀 죄송합니다. 걱정해 사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부모님보다 더 심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으신 나이가 아니니까 네네. 약간 그런 관리를 좀 했으면 해서 건강 얘기 많이 하시니까. 근데 무슨 등급에서 그런 조언을 일단 내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큰 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좀 그 탁준 씨한테 의사도 한번 여쭤보고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러 온 거야. 지금 뭐 멤버를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MC는 지금 유재석 씨로 내가 정해놨어요. 유재석 한대요? 네, 유재석 씨 한대요. 그 양반도 잘 안 할 텐데. 아니 근데 네. 유재석 씨하고 직접적으로 또 그런 쇼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마 탁재훈 씨가 지금은 유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동고동락을 실제로 해본 멤버. 야, 뭐 너무 네. 오래돼가지고. 아, 방송 보니까 좀 열심히 하시던데, 막 대기차기도 그렇고. 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쇼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신조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이런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알죠? 영혼이 안 영혼이야. 탁재훈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이거 하나 물어봅니다. 예. 얼주가 네. 알아요? 아, 들었는데. 얼주가. 네. 느낌으로 한번 맞춰봐요. 얼주가. 야, 너 참 얼주가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얘 더 헷갈리게 하는데? 야, 동생아 아니야. 너 참 얼주가. 뭐예요, 얼주가가? 야, 얼굴이 참 죽상이다, 아니냐? 이런 거 아니야? 아, 네 얼굴이 참 죽상이다. 자, 아닙니다. 자, 얼주가. 아, 얼굴. 아, 이거 진짜 힘드네. 흔히 그 저기 뭐야 사회 생활에서 쓰는 얘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많이 맛있어요. 회사원들 맛있어요. 회사원들. 얼주가 얼주가 회사원분들이. 과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요. 다 해요. 다 해. 과장, 부장이 한다고요? 해요. 뭐 누구 씨죠? 얼주가
이래요? 얼? 얼음. 아, 식사하시고 나는 얼 죽어. 나는 얼 죽어. 나는 얼 죽어. 식사하고 얼어 죽어도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 이거 나온 지가 너무 그러니까, 오래된 거 이거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개치, 개치. 에이, 이건 너무 집중. 개치, 개치. 알죠. 뭐야? 아, 개, 뭐 개치 너무 집중. 얘기해도 되나? 예, 얘기해요. 개치의 따 아니야? 괜찮다. 괜찮다. 술은 많이 마셔갖고. 개치의 따. 개인치야, 개인치야. 개인의 치야. 한 번씩 좀 취한 적이 있잖아요. 야, 자, 요거 한 번. 에빼시. 에빼신? 에빼시. 다 무슨 저기 뭐 약간 두통약 이름 같은 거. 에빼시, 에빼시. 진통제 같은 이름. 진통제. 자, 예, 에빼시. 시, 시? 애쓰지 마. 아, 뺏지 않을, 뺏지 않을게. 아, 뺏지 않을게. 시, 시, 시. 시. 자, 끝은 시체입니다.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시체. 자. 형님 잘 어울려. 자, 끝은 시체야. 아, 시체. 끝은 시체야. 아, 시체. 자, 보지 마. 보지 마. 잘 어울려요. 에, 빼, 시체. 에빼시체? 에, 빼. 어, 애교! 애교! 애교? 애교를 빼면 시체다! 예! 되게 좋아요. 이번 힌트 빼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에빼시, 에빼시. 자꾸 말도 안 되는 말 지어서 주는 사람이다. 내가 언제 말이 안 되는 말을 지었어요? 이게 뭐 말이 돼요? 어? 갑니다. 마지막 하나 할게요. 네. 이건 내자예요. 최최, 차차. 최최, 차차. 자, 최최, 차차. 차차. 최최, 차차. 최최, 차차. 자,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난이도가 좀. 이게 좀 많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 많이 사용. 이거 진짜 오, 초급이에요, 초급. 사자성어 초급. 복... 이거 사자성어 아니에요? 사자성어 아니에요? 이거 사자성어 아니에요? 사자성어 아니에요? 사자성어급이에요, 이게. 최최차차? 네. 최최차차. 이게 내가 보니까 네 글자면 말이 굉장히 긴 말 같아요. 이거 뭐, 약간 그 저, 그게 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로 달려가려면 차차나지겠지. 노래가 있어. 바로 알죠? 차차나지겠지. 차차 좋아지겠지. 차차나지겠지. 차차 좋아지겠지. 자, 힌트, 힌트 드립니다. 처음에 최는. 네. 자, 최는 최애고. 최애, 알겠지? 최고의 애장하는. 딱 그럴 것 같더라고. 최애는 최애고. 뒤에 두 자는 사람 이름이야. 아! 어? 아! 어? 차차가? 차인표 씨. 차인표 차태현? 차인태? 차인태선? 차인태 선생님. 차인태 내가 정말 차인태 선생님이 나올 줄 몰랐다. 누구? 차두리? 차두리? 최는 최고 차두리는 차두리다. 이게 만약에 2002년 신조 오면 맞아요. 그게 딱 맞지. 뭐죠? 자, 최는 최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러니까, 내가 차은우 딱. 누구? 차은우. 차은우. 아, 탤런트? 네. 네. 아니, 근데 저 요즘은 탤런트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요즘은 탤런트라는 말 안 쓰는데. 만능 엔터테이너인가? 만능 엔터테이너도 요즘 잘 안 쓰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요즘 왜 이렇게 안 쓰는 게 많아요? 아니, 근데 게임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걸 알고 나면 아, 이해가 가는데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탁재훈 씨가 뭔가 몰입하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질서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빠져드는 게 있나요? 아, 있죠. 아. 그럼, 예, 좀 그거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준비 단계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 좀 잘 이어지면 은 네. 연락 한번 드릴게요. 내가 고민을 해서 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이쪽이 내가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내가 연락을 아, 그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이 드린대요, 이쪽이.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을 준다고요? 아니, 전체 저게 세팅을 봐야 돼 또.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원래는 편하게도 얘기면 내가 아, 뭐 고민 좀 하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연락을 주겠다. 고민을 필요 그러니까 없어요. 편안하게 한번 서로 생각을 해보고 일단 좀 연락은 우리가 드릴게요. 안 드리진 않을 거예요. 연락을 드릴 텐데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어, 그럼 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 계속 연락 올 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달 안에는 연락 드릴게요, 한 달 안에는. 빨리 뭐 연락 된다 안 된다 빨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요, 예. 저희요? 네, 예, 우리 또 딴 데 가서 또 사람 들 만나면 좀 뭐 그쪽에서 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나요? 어디가요? 제가 생각을, 제가 마음을 다 먹고. 초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 그러니까, 먹고 혹시 내가 아, 해야겠다 아니, 싶었는데 그러니까, 죄송한데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아니, 탁조 씨한테 좀 여쭤보시고. 네네.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뭐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해보고 탁재훈 씨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서로 고민해야겠네요. 그냥. 서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 전인하고는 좀 입장이 많이 다르시네요. 또 상황이 스틸러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옛날에 그 저희 뭐야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아니, 뭐 짧은 얘기니까. 예, 예. 네, 잠깐 뭐 얘기하세요. 프로그램 누가 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금방 한다 그러지 말아라. 아,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 아예. 아니. 하고 싶다고. 아니. 해요? 아니. 생각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갈까요? 먼저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들어가요. 예, 예. 가족 많이 마십시오. 예. 자, 우리 또 한번 가봅시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나룰라유. 예. 나룰라유. 예. 할게요. 아, 예. 뭐라고요? 한다고요. 연락 주세요. 아, 하시겠다고요? 아, 예, 지금 방금. 아, 하고 싶으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할게요. 아, 하시고 싶다고요? 네네. 많이 했다고 할 시간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같은 거 뭐 준비될 게 있나요? 아,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전체적인 세팅을 봐야 돼가지고. 아, 저는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해주시고 하는 게 낫죠. 아니,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 네. 아니, 뭐 너무 조마조마해서요.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훈 씨,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락. 한다고는 했으니까. 아, 그럼요. 나 이제 마음은 편하네요. 박재훈, 유재석과 함께 호흡을 맞춘 동고동락 경력직. 미워할 수 없는 악마의 입당. 떴다 하면 레전드 경신. 다시 돌아온 예능 우량주.